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쌤 메일로 날아온 신기한 제보, 로벅스 버그인데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는데, 내용을 열어봤더니 800로벅스가 10원에 판매되고 있고 80로벅스가 단돈 1원에 판매되고 있었어. 조작된 사진이라고 의심할까봐 영상까지 같이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오른쪽에 있는 로벅스 버튼을 눌렀더니 가운데에 뜨는 로벅스 구매 페이지, 그런데 가격이 10원에 800로벅스, 1원에 80로벅스라니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로쌤의 로벅스 구매 페이지에서는 15,000원에 800로벅스고 7,500원에 400로벅스인데, 이거 진짜 10원에 800로벅스면 도미누스 아우레우스가 56,250원인 셈이야. 진짜 완전 저렴하지? 그런데 이렇게 로벅스가 저렴해도 도미누스 엠피레우스는 750만원이더라고. 어쨌든 제보자는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지 로벅스 버그인지 궁금하다고 했어.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80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0.99달러에 80로벅스, 9.99달러에 800로벅스를 판다고 하는데, 80로벅스 옵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가 최근엔 PC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나타났다고 해. 이거 왠지 감이 오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 로블록스에 들어간 다음 오른쪽에 로벅스 버튼을 누르면 제보받은 것과 똑같은 로벅스 페이지가 나와 10원에 800로벅스, 1원에 80로벅스라고 뜨지. 제일 정확한 건 직접 구매해보는 방법이니까 한번 구매 버튼을 눌러볼게. 윈도우 계정에 로그인을 했더니 프리미엄 800로벅스, 9.99달러 및 관련 세금 포함이라고 나왔어. 마찬가지로 1원짜리도 눌러봤더니 프리미엄 80로벅스, 0.99달러 및 관련 세금 포함이라고 나왔지. 그래도 결제를 해보려고 했더니 결제 옵션이 발급된 지역과 스토어 지역이 달라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 오직 미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 아마 각각 9.99달러와 0.99달러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번역 오류 때문에 10원과 1원으로 표시된 것 같아. 진짜 10원에 800로벅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